오늘 마천시에 다녀왔습니다.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? 35년 전 키메라 사건 용의자로 몰려 자살한 이상우가 살던 곳이에요. 그래서 뭘 좀 찾으셨습니까? 실은 그 사람 아들을 찾으러 갔었습니다. 혹시 살아있지 않을까? 살아있다면 어디서 어떻게 견디고 있을까? 찾았습니까? 아니요, 못 찾았습니다. 죽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 사람 아들은 찾아서 뭐 하시게요? 말해줄 게 있거든요. 당신 아버지의 죽음, 그 진실을 밝히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. 당신 아버지는 자살한 게 아닐지도 모른다. 죄를 뒤집어 쓰고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다. 당신 가족이 그때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했을지, 세월이 35년이 지났지만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다.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. 라고.